박자바 형이 출연하면 혹시 소감이 어때? 아니 내 채널이라고 생각해. 꽉 잡아 윤기. 근데 너는 꽉 잡아 윤기 출연하는 거 어때? 좋아요. 뭐가 좋아? 아 방탄에게 알릴 뿐이지. 아 네 맞아요. 그거 때문에 좋았다. 서류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소상권을 써도 되냐? 이런 거거든. 나는 결과적으로 내 채널에 나와주세요 하는 부탁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. 네. 쓰면 될까요? 어 너는 나를 믿는구나. 그래서, 쓰지 말까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.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돼. 아, 너네 이거 딱 하잖아. 너네 내 거야. 아 그럼 내일까지 시간? 아 내일? 아 고민돼. 나 굳이 안 할게 얘들아. 뭐 선배라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야, 너네가 진짜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. 고마워, 고마워. 얘들아 잘 가. 너네 혹시 꽉 잡아 형이 출연하면 혹시 소감이 어때? 아니 내 채널이라고 생각해. 아 내 채널이라고 생각해. 너 그래서 너한테 지분권을 주려고 서류를 가져왔어. 마음에 들어? 내가 오빠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국어를 좀 할 거거든. 합법적으로 나와주세요. 그거를 좀 부탁을 한번 해볼까 해. 왜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재미로 찍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약속된 상황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내가 한번 봐볼래? 내가 준비해온 그 서류 꽉 잡아 윤기에 출연하는 거 동의서 정도 되는 거거든? 뭐 동의한 게 있고 동의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 너네가 편한 대로 하면 나윤 그래야 아, 내가 너네들을 촬영을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하면 우리 사이 성악해지는 거 아, 아니 아니 아,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좀 더 뭐라고 삐질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너네가 아 진짜 그러면 내가 이거 만약에 동의하지는 않음 이거 하면 지금까지 촬영했던 거 다 영상 내려주는 거야? 아 그렇게 해야지 괜찮겠어? 아 괜찮지 않아도 너가 그렇게 앞으로 초심을 되찾아야지 그러면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다가 그러면 우리는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오빠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? 뭐 해줬으면 좋겠어? 오빠. 내가 이렇게 손 제시했으니까 너네 원하는 걸 얘기해. 나는 하루 동안 곽카를 쓸 수 있게. 곽카 아, 찬스? 아 곽카 찬스? 네 우리 외박 나갔을 때. 아 외박 나갔을 여기서 때? 여기서 말고 대신 그날 문자 알람을 끄고 아 그래? 그 정도 그래? 그래 지금 그 정도,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. 잘 생각해야 돼. 너네 이거 동의하는 순간 너네 내 거다. 노예 되는 거야? 아 그만 노예 되는 거 아니고 동의하는 순간 곽카도 내 거야.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곽카도 너 거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 동의하면 하고 너가 이기면 좋아해. 아 좋아요 좋아요. 해보자 해보자 괜찮아? 해보자. 안 괜찮긴 한데 해보자. 알았어. 가위바위보. 아예 못 찍었어 못 찍었어. 카메라에 못 담았어. 카메라에 막 멘들한테 자주 만나자고 인사 한번 해줘. 자주 만나자. 자주 만나자. 혹시 친구들이 본 적 있나요? 친구들의 뭐라고 하던가요? 출연한 김기리 선수의 모습을? 맨날 언제 나오네요. 언제 나오냐고? 재밌게 보고 있어. 그러면 내가 오늘 길리한테 특별히 꽉 잡아 윤기를 출연할 수 있는 출연권을 좀 주려고 해. 출연권? 좋아. 받을래? 네. 그러면 일단 그 절차가 있습니다. 김길리 선수 수상권의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별게 다 되고 보호자 아, 보호자 보호자 혹시 어머니 혹시 전화 연결 한번 네. 부탁드려도 되나요? 네 어머니야 왜 여보세요? 엄마 제가 엄마 사랑한다고 합니다. 엄마 사랑해. 엄마 사랑해. 왜 지 엄마한테 어떻게 한 거야? 일로 와. 일로 와. 야, 어머니 안녕하세요. 곽윤기예요. 뭐다? 어머나.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요. 네, 길리가 너무 아쉽게도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의 허락이 좀 필요합니다. 아우 저요 뭐 영광이죠. 딸랑구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신가요? 아 너무 좋아요. 솔직히
야, 너 엄마한테 연락 좀 해. 부모님들은 꽉 잡아 연기를 통해서 듣는다. 맞아요. 아,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네, 엄마한테 빨리 사랑한다고 해. 어, 엄마 사랑해. 김규리. 어? 엄마는 진짜 많이 사랑하니까 좀 얘기 좀 하자. 10대가 이래요. 꽉 잡아 윤기. 갤리스 출연권 축하드립니다.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마디. 그냥 한마디 해줘. 나 유튜버 됐다. 꽉 잡아 윤기.